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요즘 제가 눈팅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패딩 베스트인데요.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패딩 베스트 대량 리뷰, 저희 스토커즈 특별 할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제 눈에 예뻤던 패딩 베스트 대량 리뷰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인더스트의 오리지널 덕다운 패딩 베스트입니다. 섹션이 나눠져 있고 미니멀 캐주얼하게 정말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패딩 베스트로 추천드리는데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2의 충전대를 사용했고 빠방한 스타일의 패딩 베스트입니다. 립스톱 나일론 원단감으로 매치하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이에요. 컬러는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블랙 컬러와 밝은 톤의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둘 다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컬러감이네요. 양쪽에 사이드로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었고 여밈 처리는 패딩 컬러에 맞춘 투웨이 지퍼 처리로 전체적으로 깔끔했습니다. 하단 안쪽으로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쪼개서 동글 귀엽게 연출 가능하고요. 심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 암홀 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성 좋으라고 들어간 깰 포인트. 이래서 인더스트를 제가 어느 정도 퀄리티 좋은 가성비 아이템을 찾을 때 좀 눈여겨보는 브랜드랍니다. 저희 두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디 추천은 다양한 레이어링 룩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셔츠만 입기엔 겨울엔 춥죠. 거기에 뭐 나일론, 뭐 기모, 자켓, 플리스 이런 거 입어주고 그 위에 패딩 베스트를 걸쳐주면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혹은 좀 캐주얼하게 후드랑 연출해줘도 너무 뽀짝하더라고요. Suckers.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필버그 다운 베스트입니다. 제 인스타 사진을 보시고 계속 이거 어디 패딩 베스트예요? 라고 문의를 받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스토커즈 할인 받아왔쥬 왔쥬 딱 일주일만.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 스타일로 토마스 모어 그 패딩 특유의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물씬 나는 패딩 베스트예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2 충전대를 사용한 빠방한 스타일이고 폴리 겉감은 미끈매끈 크리스피한 터치감입니다. 컬러웨이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가 이쁘게 봤던 컬러웨이는 딱 2개. 활용도 좋은 베이지 컬러감과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와인 컬러. 지퍼 형식의 사선 포켓이 덮개까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하이라이트는 포켓 안에 손을 넣었는데 안에 따뜻한 뽀글뽀글 털 처리를 해준 게 이게 진짜 수족냉증러인 저한테 진짜 킬포입니다. 안쪽으로도 지퍼가 달린 포켓이 한쪽에 있고 그 아래로는 메쉬 포켓 또한 있었습니다. 여밈은 컬러웨이를 맞춘 투웨이 지퍼와 추가적으로 스냅 버튼 여밈까지 있고 밑단에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조절해서 입을 수 있어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 베스트 또한 레이어링 연출하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포인트 셔츠 거기 위에 니트 집업을 입어주신 다음에 딱 걸치는 거지. 어떤 셔츠 어떤 니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귀염뽀짝할 수도 있고 차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이템으로 잘 코디하시길 바랄게요. Suckers. 다음은 발루트의 커브드 리버시블 패딩 베스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패딩 베스트들은 좀 빠방한 스타일이라면 얘는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의 패딩 베스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타성비 리버시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이에요. 띤실레이트 패딩으로 가볍고 나일론 원단감이 크리스피 매트하면서 살짝의 크링클감도 보여지는 원단감입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세 컬러 모두 무난하지만 제 개인적인 원픽은 다크 네이비 앤 크림. 두 면의 스타일이 살짝 다른 것 또한 활용도가 되게 좋구나 느꼈던 포인트인데요. 한쪽은 커브드된 절개 디테일에 사선 포켓이 있어서 살짝 아웃도어, 힙한 맛이 느껴지고 반대쪽은 절개 디테일이 없고 아웃 포켓이 있어서 좀 더 귀염뽀짝한 느낌이에요. 여밈은 투웨이 지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얇은 두께감 때문에 이너로도 활용 가능하고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똑같은 옷이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와 겉에 들어갔을 때의 차이, 원하시는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기 아우터, 나일론 아우터들을 꺼내세요. 패딩 베스트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 그거랑 레이어링해도 너무 고풍스러운 맛, 너무 맛있더라고. 혹은 힙한 룩에도 연출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패딩 베스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다양한 코디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uckers. 마지막은 유니폼 브릿지의 레벨 7 프리멀 로프트 몬스터 베스트입니다. 섹션이 나뉘지 않고 프리멀 로프트를 활용한 너무 빠방하지 않은 스타일의 패딩 베스트인데요. 양쪽으로 지퍼 형식의 포켓이 있고 덮개가 있어서 깔끔하고 밑단 안쪽으로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쪼여서도 연출 가능합니다. 투웨이 지퍼 여밈과 그 위로 벨크로와 버튼 추가 여밈이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 미니멀, 깔끔한데요. 게다가 넥라인 안쪽으로 기모 처리를 해줘가지고 요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내 목이 차갑게 파삭 닿는 것까지 신경 써주셨어. 세심해.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활용도 좋을 그레이 컬러감과 포인트로 주기 좋을 그린 컬러감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류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레이어링 룩에 활용하셔도 굉장히 이쁜데요. 묵직한데 청록기가 도는 이 예쁜 컬러 그린 베스트는 컬러감을 조금 바짝 활용해서 올리브톤 팬츠랑 매칭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너무 빠방한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깔끔 샤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코트 바깥으로 연출하는 방법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이의 그런 룩이 있더라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눈팅하고 있는 패딩 베스트 제품들을 좀 우르르 추천드려봤는데요. 다양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패딩 베스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겠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입어주셨으면 하는 혹은 내가 입고 싶은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